우리 몸에 있는 그런 모든 생체 물질들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외부 물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외부 물질들을 저희가 생체 이물질, 영어로는 xenobiotic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생체 이물질들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약이나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가 되는 물질로도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공해 물질들이나 또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 또다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외부 물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종장기 같은 것들도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외부 물질이 아마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외부 물질들 중에 제가 보톡스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남자의 얼굴인데 제 얼굴처럼 보입니까? 저는 말씀드렸는데 보톡스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 이렇게 주름살을 쳤던 얼굴이 이렇게 팽팽하게 펴진 얼굴로 된다고 하는데, 이 보톡스라는 것은 사실은 생체 단백질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 세균이 만들어내는 신경독 단백질입니다. 사실은 그 보톡스란 말은 원래 그 엘리건이라고 하는 미국 제약회사가 만든 상품명인데요. 제록스가 마치 그 복사기의 대명사가 됐듯이 보톡스도 이 보툴리눔 톡신의 대명사로 쓰이게 되는 말입니다. 이 보톡스가 하는 역할은 근육에 주사를 하게 되면 근육에서 그 근육을 움직이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해서 일시적으로 주름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 보톡스는 원래 의학적으로 사시라든지 또는 경직이라든지 안구떨림이라든지 또는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그런 그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제로 개발된 물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톡스가 우리가 피부 미용 효과로 쓰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는 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독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수치사량이라는 그 단위를 우리가 쓰는데요. 영어로는 lethal do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의 반, 그러니까 개체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킬로그램당 한 1네노그램만 있으면 그 쥐의 반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걸 사람에다가 만약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한 60, 70네노그램만 있으면 사람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갈 확률이 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 인구 70억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약한 500g 정도의 보톡스만 있으면 요 계량컵으로 한 1리터짜리 계량컵만 있으면 전 세계 인구의 반을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피부 미용으로 쓸 때는 굉장히 소량을 쓰게 되겠죠. 이런 물질들이 외부 물질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사리 좋아하시죠? 저도 한식 먹을 때 비빔밥, 뭐 육개장, 저 빈대떡 이런 데 고사리가 없으면 맛이 없죠. 근데 고사리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야마다 교수가 이 타큘로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고사리의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실제로 쥐 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발암성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사리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다행히 고사리를 끓는 물에 팔팔 끓이면 이그 불안정한 구조가 굉장히 안정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고사리는 계속 드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의 정의는 여기 보시는 대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약효가 있는 신물질입니다.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약효가 있어야 되고 또 신물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독창성도 있어야 되고 차별성도 있어야 되고 경제성과 장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좋은 약을 개발했더라도 경제성이 없으면 대형 제약회사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신약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평균 개발 기간은 12년에서 15년, 그리고 비용은 한뭐 6억 달러에서 12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평균 한 10억 달러 이상,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신약 개발의 비용입니다. 실제로 신약으로 만들 수 있는 저분자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한 10에 60승계의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원소들을 조합해서 10에 60승계 이상의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신약은 한 6,000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그러나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2만 개 정도의 화합물을 비임상 화합물을 테스트해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후보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개 정도의 임상 후보 물질 중에서 10개가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중에 한 개 정도가 평균 한 개 정도가 임상에서 성공적으로 임상이 끝나서 시판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린다.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신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 잘 찾으면 만병통치약이 있지 않을까? 또는 불로 장생하는 약이 있지 않을까? 옛날에 진시황도 불로 장생한 약을 찾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에까지 동자들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기나 두통이나 뭐 당뇨나 암이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약은 가능하면 좀 천연물에서 우리 약 합성약이 아니라 천연물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19세기 후반쯤에 미국에서 이런 그 천연물에서 나오는 정말 만병통치약 같은 약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마이어라는 의사가 그 미국 그 인디언들 중에서 수족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그 에키네시아라고 하는 그런 약물이 있는데요. 이 에키네시아는 인디언들이 감기에도 쓰고 또 치통에도 쓰고 독사에 물리는 데도 쓰고 그래서 여러 그 목적으로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해가지고 1914년에는 리치만이라는 의사가 그 에키네시아 뿌리가 거의 모든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약물이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키네시아가 과연 그런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신약의 범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추출물의 함유 성분을 봐야 되는데요. 그 에키네시아의 성분을 보니까 뭐 폴리사카라이드, 다당류가 있고 또 아마이드 종류가 있고 카피익산도 있고 치코릭산도 있고 뭐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여러 가지 페놀 성분, 뭐 포도에 들어있는 성분들도 있고 다양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이 8~9종의 에키네시아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보니까 추출물에는 12가지 이상의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고 12가지 이상의 화합물들이 각 그 잎이냐 뿌리냐 꽃이냐에 따라서 성분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추출물을 가지고 약효 실험을 해봤더니 재현성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약이 듣고 어떤 때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에키네시아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실 건강기능식품으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약에 대한 그 정의를 가지고 에키네시아를 한번 들여다보면 쥐를 가지고 정맥주사 실험을 했더니 항균 효과가 보이더라. 또 면역 증진 효과가 있더라. 또 실험해봤더니 인플루엔자와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에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한 36%의 사람들이 감기 발병률이 저하되더라. 그러니까 아주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사람에게 이제 경구로 투여했을 때는 효과가 들쑥날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역을 증진하다 보니까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이 면역 증진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키네시아에 노출된 정자는 DNA 손상이 일어난 것이 발견됐어요. 잘못하면 유전 독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한 실험에서 보니까 시애틀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니까 호흡기 질환 환자가 더 늘어나더라.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키네시아를 가지고 그 성분이나 그 용량이나 그 효과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들어오는 이 약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약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표적에다가 약물이 작용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약물에 표적이 됩니다. 단백질은 효소, 수용체, 또 수송 단백질, 구조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또 핵산이 약물에 표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지질과 탄수화물, 특별히 이 그 세포막에 자리하고 있는
당 단백질들이 또 약물에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체내 생물질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외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핵산과 지질 탄수화물들도 역시 약 개발에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신약들의 그 표적 구성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용체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효소가 한 28% 되고 호르몬이나 관련 인자가 한 11% 되고요. 핵수용체, 그 다음에 이온 채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일부 당단백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DNA는 2%, 또 표적이 불확실한 것이 7%.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이거나 당단백질이거나 또는 세포막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백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신약 발굴은 어떻게 되어 왔는가? 그걸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그 우연히 신약들이 발견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그 페니실린을 푸는 곰팡이에서 우연히 찾게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신경항전제 수면제로 쓰이는 리브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없어서 선반에다 그냥 보관을 해뒀는데 이것이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성분이 바뀌어가지고 약효가 있는 성분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요. 또 약은 아니지만 사카린 같은 경우에는 실험하다가 손을 씻지 않고 그 실험하다 그냥 그대로 빵을 먹었는데 빵이 너무 달아가지고 사카린을 발견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다 장갑을 끼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사카린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우연히 이제 발견한 케이스들이고 실제로는 신약을 발굴할 때는 다양한 선도 화합물로부터 이제 발굴하게 되는데 이 선도 화합물들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무작위로 천연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무작위로 탐색해서 스크리닝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약물 대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사물 가운데 약효가 더 좋은 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임상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임상 과정에서 애초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비아그라 같은 새로운 임상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약으로 또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 구조, 3차원 분자 구조가 알게 되면 그 3차원 분자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구조 기반 신약 설계라는 합리적 신약 설계라는 방법으로 신약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합물들을 찾으면 이것을 이제 생물학적인 정량법을 통해서 약효를 측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 연구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개발은 전임상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약효와 독성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에게 약을 투여해서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임상 1상은 보통 한 수십 명 정도의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약성과 부작용과 약물의 체내 동태들을 보게 됩니다. 약효는 아직 보질 않고요. 그 다음에 임상 2상에서 이제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100명에서 5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 유효성, 안정성, 뭐 용량, 용법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3상이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에 뭐 1000명에서 한 4, 5000명까지도 되는 숫자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적 유효성과 다른 약물과의 혼합 처방 효과, 뭐 약물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10개 정도의 흡연 물질 가운데 이 과정을 다 통과하는 화합물은 한두 개, 한 개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개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약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약품이 판매된 이후에도 약품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쓰이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시판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임상 4상을 또 실험을 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또 한번 규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약이 이제 판매 허가를 받은 이후에 임상 4상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약품 허가가 취소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제약회사들로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표적에 맞는 선도 화합물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선도 화합물들 어떻게 찾는가? 그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물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천연물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토양이나 식물이나 해양 생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화합물들을 추출해서 이제 선도 화합물을 찾는 것이죠. 여기 보여드리는 얘는 그 2015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그
중국의 투 교수가 한 일인데요. 알티미신이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개똥쑥이라고 하는 풀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티미신이라는 화합물은 사실은 그 투 교수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미 1600년 전에 중국 고의학서에 묘사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600년 전에 적혔던 그 고의학서를 가지고 한 몇천 개의 화합물을 조사하다가 이 알티미신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이죠. 또 하나 예를 보시면 그 필리핀의 토양 박테리아에서 추출된 광범위 항생제인데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에리스로마이신이라고 하는 그런 항생제인데요. 이것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눈에 안질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눈에다가 발라주는 연고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수산용 에리스로마이신이라고 이렇게 포대가 있습니다. 1kg짜리 포대인데요. 그 어류들의 그 박테리아 감염에도 쓰이는 아주 값싸게 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류의 박테리아 감염에도 쓰이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 선도물질 도출의 예를 보시면은 경구피임약의 예가 되는데요. 여성들의 그 배란 현상을 조금 살펴보면 그 다양한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라든지 에스트로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뇌하 수체의 작용을 통해서 분배가 되면서 이제 난자가 만들어져서 배란이 되는데 이런 여성 호르몬의 구조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구조를 잘 보고 그거하고 유사한 구조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피임약으로 썼더니 이러한 약을 쓰게 되면은 이 뇌하 수체는 그 몸이 계속 임신 상태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자를 만들지 않고 결국에는 피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여성 호르몬의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구조가 되겠습니다.